너 가져갈 거래?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창문이 움직여요? 어머 세상에 우리 애기. 오늘은 우리 루랑이랑 라라랑 냠냠이 뭐 먹을지 고르러 가는 거지.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지. 다 필요 없고 졸려요? 우르르 뿜. 아, 창문을 좀 열어주면 좋아할래나? 아, 이 냄새가 나는구나. 오, 밖에 뭐가 있나? 밖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 여기 뭐 있나? 애기야 왜 오 등을 세우고 이쪽으로 와. 왜 그랬죠? 어, 창밖에 동공이 동공이 파란장돼서 도망갔어. 어, 창문이 열렸어. 난 진짜 나라를 깨는.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긴장돼. 세상에. 양아, 엄마 이제 창문 닫았어요. 오, 이제 안전해진 기분이야? 아까 그게 뭐였어? 뱀이야? 세상에, 창문이 열리더니 낯선 냄새가 막 풀풀 나고 벌레 소리가 났어? 오늘 이제 안전해? 나와 이제 괜찮아. 라라 갑갑하대. 이제 졸려. 거기 앉아버릴 거야? 루루 오랜만이야. 아 귀여워.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 그래서 안녕하세요. 얌얌이 한번 주세요. 그래봐. 얌얌이 줄까? 간식 줄까? 진짜? 그렇다면 저는 그 밟고 지나가기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밟고 지나올 거야? 아 예뻐라. 여기. 아, 저 손을 조심하세요. 손을 손가락을 잃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가루까지 다 먹을 거야. 너무 좋아서 등털이 섰어. 아, 그래요? 이리 쳐다보고 있어.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얘는 심쿵이야 심쿵. 그래서 처음에 이제 루루 그 이번에 좀 저칼로리 간식으로 해달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얘 때문에 진짜 제가 어제 마트 가서 닭고기 사오고 대구 사오고 장 다 봐와서 제가 어제 간식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 직접 이제 저희 애들 먼저 먹여보고 오. 어 근데 애들마다 좀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다 100% 장담 못하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 오늘 레시피를 아마 룰은 다 먹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입에 다 쌀 이거 쌀알까지 핥아먹는 냄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진짜 바나나, 망고, 두리안도 먹으려고 해요? 그냥 입에 닿으면 일단 씹어서 먹은 다음에 맛이 이상해도 한 입 더 먹고 싶어요. 식탐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진짜 배고픈 건 아니고 습관일 거예요. 습관. 아, 그냥 입에 닿으면 먹는 네, 습관? 네.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사람도 다이어트를 할 때 한 30번 이상 씹으라고 하는 게 천천히 씹어야지 이제 뇌에 한 최소 15분은 있어야지 포만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얘네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루루는 지금 안 씹고 그냥 삼키잖아요. 아, 예. 당연히 포만감이 훨씬 덜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 밥 먹는 거? 이게 이미 식사를 좀 했던 상태거든요. 아, 네. 기다려를 하겠다고 태가 근데 거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진짜 창가 방패댕이다. 되게 엄청나게 웃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루루는 일단 뭐 먹이시는 거는 워낙 잘 챙겨주고 계셔가지고 상관이 없지만 식습관, 먹는 형태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바꿔주시면은 얘가 훨씬 더 포만감도 느끼고 지금처럼 막 급하게 안 달려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 베란다 뭐 이쪽 저쪽 계속 하나씩 던지면은 야 그거 먹으려고 엄청 뛰어간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좀 포만감이 들까 싶어가지고 들어요. 그렇게 일단 천천히 먹는 거, 씹어 먹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써보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꺼내 먹게 하는 거? 네네네. 이렇게 계속 쳐가지고 그럼 이게 가져갈 거를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랑 그리고 루루는 차라리 밥그릇에,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하나 사이에 끼워서 주시는 것도 그것도 되게 좋고, 아니면 지금 투명 밥그릇 말고 저희 집에도 잘 쓰는 건데 노볼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예. 그거 해가지고 하면 쳐가지고 얘가 계속 굴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이렇게 쳐놔요. 뽀개. 잘했어. 잘했다. 이것도 잘 먹네. 어, 코박코박 먹네. 조금 그 마음 편해졌나. 어저께 네. 엊그저께 병원 갔을 때는 추루도 안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때? 좋은데지? 그리고 고양이들은 지금 제가 뒷다리 다리 근육이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따 먼저 먹어. 나중에 머리를 만져보시면 머리가 얼마나 폭신폭신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근육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응? 진짜요? 네. 만약에 근육 양이 감소했다. 그럼 머리 살이 빠져요. 그럼 루루는 근육이 엄청 많은가 봐요. 머리가 되게 폭신폭신하다. 라라 그 식사 제안은 지금 라라가 사실 좀 체중 조절해줘야 되는 애들은 좀 그렇긴 한데 라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먹여도 돼요. 얘가 어떨 때는 가끔 한 번씩 정말 맛있는 거 얘가 아까처럼 열심히 캔을 먹을 때는 먹고 싶은 만큼 좀 줘도 돼요. 그럴 때는 어쩌다 가끔 한 번 정도는. 근데 얘는 지금 더 주세요.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먹어도 된대. 라라 더 먹어도 된대. 어휴 좋겠다. 루랑이 집에 가자. 이리로 들어가세요. 아니야, 이쪽. 자, 들어가세요. 싫은데요. 뭐 싫어, 이거 봐. 집에 가야 돼. 여기 있다. 근데 엄마 놀라운 거 보여줄까? 짜란. 어? 나 뭐 어디 갔는데? 저기 선생님 자리 가서 얌얌이 달라고 그러고 있어. 들어가. 너 여기서 집에... 선생님이랑 살을 거야?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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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이, 참.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뭐해?